자지한 내비형님이고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 Z8, G8, 응? G8. 와이파이가 없다. 이렇게 나온다. 나올 때는. 이건 별매거든? 얼마 안 해. 근데 내비형님이 그냥 여러분께 더불어. 더불어 합니다. 일부 샵에서 이걸 빼고 파는데, 이거 없이 파는데, 빼고 파는 게 아니지. 이거 없이 파는데, 이건 옵션이니까. 원리가 안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제 파는데, 이거 팔면 제가 딴 거 파는 게 나아. 만독고나 만독고 아이트로스가 많잖아. 난 이걸 왜 파느냐. 와이파이 때문에. 와이파이 때문에 내가 이걸 파는 거예요, 여러분. 와이파이 때문에. 와이파이 없이 이걸 왜 팔어. 이거 의미가 없지. 이거 왜 팔어. 딴 것도 많은데, 그치? 질비해. 더 좋은 것도 비싼 것도 질비해. 굳이 이걸 팔 필요 뭐 있어. 근데 와이파이 때문에 이걸 파는 거예요. 아마 이 제품이 아마 와이파이로는 아마 최초로 만들었을 겁니다. 국내에서 아마. 내 생각은 그렇게 알고 있어. 와이파이로는 얘네가 제일 먼저 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거 와이파이 이제 이게 후속주자지, 그치?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와이파이를 꽂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누르면? 딱 나오지? 그러면서 핸드폰에 와이파이 검색할 때 얘가 딱 뜬다, 지넷이. 핸드폰에다가는 물론 지넷 어플을 깔아야 된다, 지넷 어플을. 그럼 이거 왜, 이거 여러분, 네비 형님. 이거 왜 그러면, 이거 왜 까는 거예요? 이거 왜 파는 겁니까? 이거를, 네비 형님. 네비 형님 이거 왜 파는 거예요? 네비 형님은 왜 이걸 좋아하시죠? 야, 보험사가 칩 내놓으라고 그러잖아, 경찰하고. 그래도 돌려주는 줄 아냐? 검토하고 준대잖아, 검토하고. 그럼 어떻게 했어? 그럼 그동안 칩 갔다 없으면, 가다 또 사고 나는데 지나가다 집에 가다 또 사고 나면 어떡할래? 응? 여러분 사고 났는데 칩 반납했다 이거야. 칩이 없잖아. 그럼 직구석으로 돌아갈 때 또 사고 나면 어떡할래? 불안불안하지? 그래서 어떡하는 거야? 그래서 와이파이 불박이 있으면은 그 사고 난 장면만 딱 다운받아서 딱 주면 돼. 딱 던져주면 되는 거야. 알았어? 이러고 이렇게 좋은 걸 권해줘도 몰라. 뭔 얘기를 하냐 도대체. 뭔 얘기를 해 그런 사람들하고, 그치? 자, 말 이쁘게 해달래. 아, 이거 말 이쁘게 해보는, 그 말 이쁘게 하려면 솔직히 성우를 만나러 가야지. 뭐 나한테 왜 와? 말 이쁘게서 뭐 할래? 막 츤데레가 좋은 거야, 츤데레가. 알았어? 저 이번에 저 이태원 갈래요. 그거 잘 다녀와. 이러는 부모보다는, 야, 너 가지만, 가면 내가 너 다리 몽둥이 분질러 버릴 거야. 그런데 가는 거 아니야. 이상하게 막, 복잡히 그런데 가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미운 건 두 번째 아빠거든? 첫 번째 아빠보다? 그렇지만, 그 아빠가 츤데레잖아. 결국에는. 그 아빠가 맞는 말이잖아.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그치? 응? 사람 많이 모으고 가는 거 아니야. 그러잖아. 그러면은, 그 자식들 입장에서는 응? 부모가 원망스럽겠지. 그렇지만 사고가 안 나잖아. 대신에 내비 형님은 좀 약간 좀 그런 약간 좀 꼰대 기질이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블랙박스도 마찬가지로 이거 살아. 아, 좋다. 아, 죽 같으면 내 멱살 잡으러 와라. 응? 그런다니까? 응, 내 말 들어. 여기서 뭐야 이거? 로그 보자. 2023년 11월 1일날 업데이트가 됐다고 떠있네, 그치? 그리고 23년 8월 31일날 업데이트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본사에서 11월 1일날 한 거야. 진행을 했는데 업데이트 파일은 8월 30일 거로 올라온 거예요, 그쵸? 업데이트가 안 돼있다. 내병님 어떻게 한다? 업데이트 해갖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해갖고 올게요. 자, 펌웨어 업데이트 합니다.
내병님은 한글 때 펌이 업데이트해요, 여러분. 내비도 그래. 최신 지도 업데이트도 중요하지만 펌웨어가 더 중요해. 헛소리 하면은 껐다 켜면 됩니다. 자, 업데이트 시작합니다. 업데이트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업데이트가 완성됐습니다. 됐죠? 다시 여기서 클릭을 하고 설정을 누르면은 시스템에서 로그를 보면은 정보 로그를 보면은 여기에 뭐라 나와 있냐? 오늘 업데이트 내가 했잖아. 내가 한 날짜가 3월 1일이야. 그치? 그리고 본사에서 올라온 펌웨어 업데이트 파일의 날짜는 23년 12월 21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쵸? 맞죠, 여러분? 펌웨어 업데이트가 중요한 거야. 어? 근데 뭐 말을 이쁘게 하라고? 야, 말을 이쁘게 하는 게 뭔데? 응? 말을 이쁘게 하는 게 뭔데? 응? 일을 잘해야지. 자, 불 꺼지는 건 여러분 스크린 보호해 주는 거야. 자, 스크린 보호를 안 하고 시계로 했다. 그럼 터치 불량이 나겠지. 장시간 지나면, 그치? 실시간 녹화로 계속 틀어놓는다. 액정이 망가져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그래도 여러분이 뭐 날 못 믿겠다. 그냥 나는 그냥 그래도 화면 뜨게 해달라. 그럼 어떻게 한다? 디스플레이에서 그냥 시계로 뜨게 해드리겠다. 변경사항 해놓으면 이제 끝나고 얘가 이제 시계로 바뀝니다, 이렇게. 스크린 세이버 알죠, 여러분? 윈도우 하신 분들 알 거야, 어? 도스 쓰시는 분들 말고 윈도우 하신 분들 알 거야. 윈도우를 아십니까? 윈도우를 아십니까? 윈도우를 아십니까? 멋있죠, 여러분? 어? 왠지 막 태극 문양 느낌이 나고, 느낌이, 그치? 왠지 딱 정중앙에 딱 박히는 시계가 되게 간지가 납니다. 예. 내비 형님한테 오시면은 펌웨어 깔아드리고 와이파이도 껴드립니다, 여러분. 깎지 마세요. 승질나니까. 깎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이상 내비 형님이고요. 네. 추천합니다. 여러분께 자신있게 추천해요. 난 이걸 팔아봐서 알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을 저는 사랑합니다. 예.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지넷, 지팔, 여러분께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10분 다 돼가네요.
여기를 음각이었으면 어땠을까? 와, 음각에다가 여기서 실큐리티가 여기서 나왔으면 빗물처럼 끌러내렸으면 어땠을까? 느낌이 이쪽이 여기가 좀 밋밋하지, 그치? 응? 차라리 옆에다가 Z8 해놓고 FHD, FHD 써놨으면 또 어땠을까? 그쵸? 디자인이 내가 보기엔 이쪽이 좀 밋밋해, 그치? 여러분, 응? 카메라 돌출도 마음에 좀 안 들고 약간 일자로 좀 약간 좀 더 안으로 집어넣었으면 어땠을까? 요 렌즈 모양을 좀 키웠으면 어땠을까? 모양이 키웠으면 LED가 여기로 왔으면 어땠을까? 내 개인 생각인데 여러분, 뭐 각자 취향은 뭐 그런데 여러분,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쓴 제품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그냥 각지게 하면 좋은데 이걸 깎아줬잖아요. 이거 곡선 넣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대충 만든 게 아니야. 이 디자이너들이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야. 내가 제일 싫은 게 어떤 인간들인 줄 알아요? 디자인에 신경을 전혀 안 쓴 새끼들이 있어. 그런 블랙박스들이 몇 개 나와요 여러분. 이런 거 봐봐. 얘도 봐봐. 이렇게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쓴 거야 여러분. 그치? 어? 봐봐. 간지나잖아. 어? 뭐 이런 거 아이나비 거 구닥다리지만 비록 구닥다리지만 이거 봐봐. 무슨 명품 가방 같아. 명품 가방. 그치? 봐봐 이거 무슨. 야 이거 봐봐 여러분. 어? 아웃백 갖다 만든 거 같아. 그치? 멋있지? 어? 이거 뭐 대충 만든 족밥 물건이 아니야 여러분. 이게 그치? 렌즈가 이쪽으로 치우쳐졌지만 뭔가 좀 역동적이고 뭔가 좀 이게 좀 아이폰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어? 근데 디자인을 진짜 족같이 만든 물건은 진짜 성능도 쓰레기야. 디자인을 막 작같이 만든 물건들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건 결국엔 여러분께 그 디자인이 후진 물건을 여러분 등에다 칼을 꽂는다. 디자인 후진 건 여러분 사는 게 아니야 진짜. 디자인이 안 좋잖아 여러분. 성능도 안 좋아.